권지웅 세대란 선수가 삼성은 후기를 때 정말 기쁨이 무너졌거든요. 너무나 수련한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이 호영 키다우치 대머리 호는 쪽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바라올까 우영석과 구성원의 힘을 줄여주기 위해서 권지웅 세대람이 여기서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굳이 6대기 전에 네, 지금부터도 4대1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고영보다 살아남고 있고요. 삼성도 고영보다 못해 살아남고 있습니다. 어떤 성공을 할 것인지 3경기 진짜 중요합니다. 3경기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타를 하면서 경기 마무리를 이을 수 있어.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이재범 선수의 진영이에요. 노란색이네요. 그리고 임채성 선수 진영입니다. 보라색. 테란이죠. 뒤에 맞서는 이제 르카프 보겠습니다. 르카프의 테란. 손중. 이제 마지막으로, 르카프의 주장, 최가람 선수 진영입니다. 붉은색이에요. 네. 최가람 선수가 사이에 끼고 손주홍 선수가 멀찍이 떨어진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진영상으로는 삼성이 좋습니다. 게다가 태어나는 기동성이 느리거든요. 초반을 조심해야 돼요. 네, 일단 위치상으로는 조금 더 최가람 선수가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상호간의 테란 제가 위치가 돼 있다라는 점을 볼 때는 네. 분명히 양 팀 다 애써를 해볼 만한 위치가 걸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욱 손발이 맞아야죠. 거리가 조금 더 멀수록 말이죠. 네. 지금 6시 임채성 선수 SB 생산한 모습 보였고요. 예, 조금 독특한 빌드죠. 예, 최대한 좀 배럭을 좀 빨리 들어가는 임채성 선수의 지금 빌드죠. 잠시만 센터를 좀 쉬는 것 같았는데요. 네. 뭐 이맵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드론 재활용해가지고 가스 만든다가 취소하고 미네랄 해가지고 뚫고 들어와서 초반을 공략하는 빌드도 있기 때문에 그 한동안 또 그 시즌 말미에 그 빌드가 안 나왔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한참 쓰이다가 막판에는 별로 안 나왔어요. 이제 할 만큼 했더라 싶은 분위기가 들었는지 안 나왔는데 또 깜짝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자리에서 쓰고 싶어질 수 있어요. 네, 일단 임채성 선수는 초반에 빠르게 투배럭 들어가면서 조금은 가난하지만 배럭 위주의 마린 위주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 네. 아예 초반부터 공격적인 플레이를 생각해왔네요. 이걸로 미네랄 뚫고 가서 드론 몇 마리 보내가지고 취소해가지고 저글링 머린 쑥 뚫고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빌드는 많이 노출이 돼서 일단 하는구나라고만 알면 대응은 일단 할 수 있거든요. 네. 자, 임채성 빠르게 대륙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빠르게 테크트리를 타면서 초반은 일단 안정적인 수비 이후에 중반의 운영을 통한 승부를 지금 보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르카 보여주고요. 네. 오히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리 걸렸기 때문에 이제 태란 진영을 지금 이재양 선수가 손지웅 선수의 진영을 봤지만 딱 보면서 오히려 안심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팩토리가 가고 있고 지금 일단 투배럭 머리 초반에 타이밍만 잘 노리면 쉽게 이길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조마조마하지만 기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네, 몰라요. 자, 일단 그런 측은 일단 파악을 했습니다. 서로 게다가 첫 최가랑 선수의 오버로드가 임채성 선수에게 안 간 게 또 문제예요. 예. 봤으면 또 좋았을 텐데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예, 그리고 일단 마린을 11시에 보내서 예, 지금 이재황 선수의 본진에 떠있는 최가람 선수의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예, 그러면서 저우끼리의 격차를 조금은 예, 벌려주는 그런 식의 운영을 선택할 수가 있겠지만 글쎄요, 지금 투배력으로 일단 이 상태에서 멈추게 되면 딱히 바이오니의 큰 이득은 애매해지죠. 예,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아예 센터를 그냥 바이오닉 위주로 뮤탈과 합쳐서 한번 싸울 생각인가요? 네, 꾸준히 임채성 경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깥으로 내보냈고 몇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임채성 네, 일단 최가람 선수의 11시 지역에 있던 오버로드를 한 개 잡았습니다. 자, 중앙쯤에서 한번 그 조우할 수도 있습니다. 테란인데 테란이요. 하지만 저 벌쳐 지금 저 머리 끊어먹으로 뭐 한 대로는 뭐 어렵겠지만요. 벌쳐 모으면서 자연스럽게 골리앗 넘어갈 수 있는 분위기고요. 네. 손지웅 선수는 컬러가 먼저 움직이는 쪽으로 상당히 되죠. 헝그리하게 투배럭 지금 빌드를 쓰고 있었던
임채영 선수가 이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떤 네. 승부를 낼지가 중요한데 입구 지어가요 지금 지금은 입구를 뚫어놓았잖아 입구를 그렇죠 정면을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입구를 날 필요 없이 무방비에요 입구를 날 필요 없이 아라사 자진해서 자신의 수박을 뚫어놓았죠 골렛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냥 너무 쉽게 흘렸어요 자기 스스로 네. 문을 열어놨어 입구 예. 열다가 죽어야 되는데 공격병들 이게 뭡니까 벌채로 상대방 분식 견제하려고 하다가 네. 상대방이 노인 후에 지금은 좀 급아 이게 됐습니다 날카로운 공격이 한두 발에 오르죠 이렇기 때문에 임채영 선수가 두 발 오른 것을 최강 선수의 오퍼런트가 처음에 바로 날아가서 박스를 이어주면 안 되겠을 거예요 그래서 혼신의 힘을 내서 컨트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가 너무 커요 기회가 너무 커요 그런데 많은 속이 때문에 스틸패 먼저 다 죽었어요 그럼 자원 대상이 자원을 먹을 수가 없고요 현장대회는요 예. 계속 뛰어가죠 그렇다면 7시라에 아웃 시켜야 되는데 오 그러면 뭐 하지만 이거 최강의 역순데요 네 공격형 유적 최강의 목표 해줘야 됩니다 최강밖에 네. 없어요 지금요 아예 끝내야 됩니다 저도 아예 아웃 시켜도 네 유리한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혼중은 손이 끌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잘하면 진짜 됩니다 그러면 아예 멀리 빼버려야죠 이럴 때는 네. 네, 야, 이거 진짜 미탈이라면 네. 스포어드를 깨버릴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테란과 저그의 1대1 분위기로 갈 분위기인데요. 네. 자,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 끝내야 돼요. 그리고 손준표 사운드 건물 뛰어가지고 지금 살아보려 가고 있고. 네, 그리고 테란의 임채선 선수의 빌드가 굉장히 가능했습니다. 네, 본드에 일단 처음에 서프를 찍긴 했지만 이후에 배럽은 일반적인 10타이밍이 들어간 게 아니라 상당히 빨리 들어갔거든요. 네. 그만큼 가능하게 고객했다라는 건데 지금 본드에 팩터리를 올릴 자원들은 부족해 보입니다. 아, 뭐 터렛 쪄도 일단 제일 산적한 문제인 뮤탈 대비해야 되잖아요. 똑같이 네. 뮤탈 컨트롤 잘해주면요. 글쎄요. 충분히 해볼만해 보이는데요. 네. 저 커맨드 센터를 깨버릴 수만 있다면 그래 같은 팀 살려줍니다. 1대1로 해야 돼. 왜냐면 센터만 살리면 돼. 커맨드 센터만 살리면 손준 선수 살아날 수 있거든요. 설마 자원이 50 없겠습니까? 설마요.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아 SB 지금 이정 선수의 아 이거는 그냥 놀고 있고요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원이 없나 봅니다 진짜 일단 내려서 일꾼 생산해서 생산 들어 이러면 수비가 지나갈 수 있다 수비도 있어요 아 건물들은 아직 멀쩡하거든요 그렇죠 불안나게 예 고쳐주고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본진으로 날아가야겠고요 네 머린 계속 뽑아가지고 임채영 선수 일단 최강 선수의 앞마당 가스통 깨고 나와야 돼요 지금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2대1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임채영 선수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됩니다 예, 말이 잘 따라다니면서 예의권 몇 개만 잡혀도 타격이 클 정도로 자원 사항이 풍족하지 못하고요. 네. 그런 반면에 최강호 선수는 투가스 온리미터 생산하면요. 언제 뱃을 나옵니까? 네. 임채선 선수가 뭐 센터에 나오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자, 초반에 네. 손지웅 선수를 밀었어도 지금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진짜 아직은 야. 야, 예, 르카 포지. 네, 그, 연속해서 응원독을 두 개를 준비해줬어요. 그런데 살아나야 되거든요. 아, 좀 지원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 최근에 지원이 필요해요. 벌처방이 이제 있네요. 상대방 마린러시가 오지 않는다면은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마련했거든요. 네. 본진의 커뮤니티센터 옮기고 언덕 위치역에 골리앗 한 두세 개만 있어도 한 세네 개만 있으면은 상대방의 마린러시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는데 그 전에 타이밍을 잡고 임채성이 나와서 뭔가 해야 됩니다. 네. 최근에 아직도 움직임이 없죠. 자신의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진영을 수비하면서 앞마당 가스통 한번 깨고. 12시 커맨 센터를 밀어야 돼요. 지금 이 분위기로 이대에 가면 임채선 선수 초반에 흥분되고 때문에 역전당하는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 못됩니다. 마침 이번에 같이 싸는 거 효과를 얻었어요. 임채선 선수가 많이 기울었어요. 이렇게끔 임채선 선수가 너무 엉클이 안 들렸어. 임채선 선수와 지금 이재환 선수 손발이 안 맞은 겁니다. 손주를 밀면서 이재환 선수는 무조건 수비를 했었어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몰래 일구 생산하고 있지만 예, 한 5분 정도 뒤에 걸리면 모를까 그 전에 일구 한 개라도 보내보면은 예, 또다시 경기에서 예, 같은 팀에게 지원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네. 자, 누가 빨리 회복하겠습니까? 생산 기반이 그대로 있는 손중에 테란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끝장내러 갑니까? 열지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 몰래 살아남아야 되는데 지금 예, 이재왕 선수 아주 지금 심장 조마조마하면서 들어 생산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걸렸죠? 아, 이겼습니다. 노출됐어요. 벌처에게
말인도 한다 걸쳐놓고 생겼어요. 네. 지금 손주홍 선수가 당한 것도 있고 걸쳐 하나밖에 없는데 얼마나 컨트롤이 극대화되겠어요. 근데 안 죽어요. 하나만 움직이는데 그걸 못하겠습니까. 네. 오로지 다른 화면은 볼 필요도 없는데 말이죠. 네. 이제 전장에 도움이 됩니다. 분위기는 팩토리에서 골렛도 네. 찍을 수가 있는 환경이 네. 거의 되어가고 있는 손주홍 선수입니다. 콧전등에 땀이 맺히고 있어요. 이번 경기 어렵습니다. 지금 막 베스를 나오면서 머리로 치고 나가지 않으면 지금은 육대 보조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 예, 이미 거의 기울었습니다. 네. 야, 대장 오래 끌 필요 없고. 야, 원래 먼저 공격해야거든요. 네. 뭐 업그레이드가 된 것도 아니고 네. 미래베이스가 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라면 그냥 온리 비탈. 소위 말하는 땡미탈로도 이긴다 이거. 그리고 전주홍이 살아난다는 게 든든한 겁니다. 예. 이러니까 빅판이 지났어요. 제가 뭐가 무너졌습니까. 그냥 들어가죠. 최근에 얼마나 싸움을 좋아하는데. 예. 미탈의 힘이에요. 아, 루카포 분위기 완전 살아났습니다. 루카포 리더 역전으로 끄고 있습니다. 가세상 경기는 많이 기울었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지지가 눈앞에 있네. 아, 지지가 어렵죠. 손주원까지 백업이 왔습니다.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예, 벌써 이번 세대를 엄청나겠는데요. 상대편 분들이 해처를 지을 정도의 근육도. 네. 아, 긍정이면 해처, 세대머리가 얼마나 그렇죠. 나올지. 장류 주연 선수에게도 보여. 아, 나가자. 예, 예. 자, 김펄. 손주원이 투칼라에 많이 당했으며, 당했습니다만, 최근에 이거 지고 있었군요. 네, 아마. 이승환 선수도 물론 잘했습니다. 근데 경기 패배하고 옆에 나오고 이재현 선수가 너무나도 팀원에게 옆에 있는 선수에게 미안할 수 있을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스포 코너니만 제일 타이밍에 맞아서도 잡는 경기였는데 원래 스포 타이밍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네. 아, 그리고 팀의 주장으로서 제 역할을 100% 했습니다. 다행인 경기를 약간의 타이밍 때문에 놓치지 못하더라도 넘치거든요. 다음 경기에도 역경을 줄 수 있어요. 2대1 경기라고 하는 것이 원래 한명 아웃됐다고 해도 뭐 다 갈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상대방이 어떤 빈팀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야, 최강 선수의 네. 집중력 결승에 이어서 오늘 네. 통합 챔피언전까지 대단한데요. 네, 후공을 뱉을게 선불로 선수합니다. 나는 파울 됐네요. 파울. 뭔가 나는 함께 나누는 세레머니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공을 채로 떨어질 때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요. 예, 일단 팬분들과 같이 기쁨을 예,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잘 봐주셨고 저 축구공의 소속의 사인이 가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3경기 힘든 3경기를 잡으러 갖고 이제 4경기 그렇다고 삼성 선수가 야, 이 급격히 뭐 호물이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4경기 네. 경기 원래 탄탄했던 삼성전자 다음 경기 송병구가 버티고 있습니다. 아무튼 스코어는 역전됐고요.